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악보를 보시면 자, 2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꾸밈음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펜 꼭 필요하시겠죠. 여기 이렇게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꾸밈, 여기는 조금 17마디부터 좀 많네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 내가 연습을 충분히 앞에서 확실하게 해놨다면 라샵, 시, 여기는 계속 했던 거, 레샵, 미, 확실하게 했던 거, 시도 이런 부분은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도, 시도, 시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도 이렇게 시도 하셔도 되고 시 자꾸 가운데 사이드키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 가운데 사이드키 요거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뒤에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라샵키 사이드키를 써주시고 빠람 그리고 여기는 도샵 다 떼고서 하셔도 돼요. 다 떼고서 따란 하셔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도샵이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조금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해주시고 드라비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미래라는 꾸밈이 있어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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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리라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하나를 묶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데 요거 연습하고 요거 연습하고 이렇게 세 개 연습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요 연습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 악보에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연습해놨던 것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됐다 싶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혼자 여기 부분을 까지 묶어서 따라리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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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 이거든요. 여기 부분은 확실하게 살려주시고요. 여기 레샤미 이런 건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꾸밈음은요. 자, 고달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한마디씩 보시고 꾸밈음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솔샵 라 라샵 시 라샵 시 시도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빠람다다 따라다디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같은 경우는 리듬 부분은 제가 또 다시 강의를 말씀드릴 거지만 요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 라샵 시시따라다 따라라 여기도 사이드키 따라라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옆에 사이드키 3개 누르는 것 중에 가운데 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살려주시면 되고 여기도 꾸밈은 볼게요. 여기도 자 이렇게 돼 있죠. 라샵시 시도시 소샵람 거의 보통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수 있는 꾸밈음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미파 으따라다 여기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못 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솔샴라 솔샴라 요거 동그라미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요 빠람 레샴미 호흡 더 많이 써서 레샴미 살려주시고요. 또 여기서 빨라지시면 안 돼요. 빨라지기 XX 도, 시, 라, 시, 도, 라, 시, 라, 시, 도, 솔, 샴, 라, 빠람. 약간 여기서 브레이크가 돼야 돼요. 브레이크. 조금 멈춰야 됩니다. 도, 도, 시, 라, 시, 시, 라, 시, 도, 따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완전 브레이크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약간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꾸밈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꾸밈음들은 최소 10번 따로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마디가 됐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꾸밈음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한마디가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한마디가 돼요. 그리고 요 두마디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세마디 요거가 연습이 됐어요. 그 요 세 개를 붙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네 개가 됐어요. 네 개를 붙이는 겁니다. 네 개를 같이 근데 내가 연주 하나 틀렸어요. 다시 리셋. 이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켜야지 내가 이 노래가 나한테 확실하게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충 그냥 틀리든 말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마디 하고 나서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아, 선생님, 요한 줄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한마디씩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연습하고, 그 다음 마디 연습하고, 두개 붙이고. 세개 연습하고 붙이고, 네개 연습하고 붙이고. 이렇게 연습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정말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꾸밈음이라는 걸 완벽하게 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악상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이나믹을 만들어 드릴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지, 뭐 강의 다음에 악상, 음악적 표현, 아, 여기는 어떻게 좀 이거를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어디 부분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요런 부분은 꼭 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악상에 대한 강의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